삼릉리에서 만난 오늘의 두 번째 맛집은요, 신선한 해산물을 아주 특별하게 즐길 수 있고 먹는 재미까지 잡은 곳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망치가 있고 이게 포크가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서 먹으라는 건지 사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사장님! 사장님! 양동이를 들고 바닥에 한번 부어볼게요.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와. 네네. 꼬리 같은 경우는 이 망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줘.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만. 아이고야. 요 등껍질에 살짝 금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이 정도 강도로만 두들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잡고 좌우로 벌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머. 우와. 이게 쏙 빼서 이렇게 소스 찍어서 드셔도 되고. 아, 이게 또 음식이라는 게 이런 또 재미를 찾으러 다니는 또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먹는 재미. 딱새우와 소시지, 감자와 옥수수 등의 식재료들을 찜으로 조리해 바스켓에 담겨 나오는 요리. 다 함께 즐기면 특별한 추억까지 쌓이겠죠? 와, 이게 야생이죠. 제주와 스페인이 만났습니다. 스페인식 문어 요리 볼보. 자숙한 제주 문어의 식감과 부드럽게 녹는 감자가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는데요. 네, 다음은 볼보라는 스페인 문어 요리인데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문어 아닌데요? 문어 아니야. 우리가 그 흔히 그 이 정도의 그 문어 두께라면 굉장히 그 질긴질긴 씹어 먹으면 굉장히 그 문어 그 오징어 다리처럼 그 굉장히 그 강한 향이 나잖아요. 그런 향 전혀 안 나. 볼보의 조리 방식이 올리브유에 오랫동안 익히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만큼 부드러운 맛을 자아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굉장히 질 좋은 소고기를 씹는 듯한 느낌도 나고. 와, 느낌 굿이다. 와. 이곳에선 손이 쉬면 반칙! 바게트에 볼볼을 올려 우아하게 즐겨보세요! 바게트에 이 문어 버터를 바른 느낌이야. 지금 문어가 버터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와! 보세요, 비주얼. 와! 아, 또 먹습니다. 와. 딱새우와 해산물에 즐겁고 맛있는 시간, 딱 좋은 맛이야.